안녕하세요.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. 최근에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댓글을 받았습니다. 이병옥 프로, 예전부터 이병옥 프로에 대한 레슨 많이 받고 열렬한 팬입니다. 참 기억에 남는 게 맨날 라면이라는 그 단어가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맨날 라면만 생각하면 너무나 공을 치는데 쉽습니다. 맨날 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백스윙을 할 때 클럽 페이스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맨날 라면, 맨날 라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절대 스윙, 이병옥 골프 학교. 네,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 골프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요,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면 제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.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계속 질문해 주시면 훨씬 더 재미난 내용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저희 그 구독자께서 맨날 라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소개를 해 주시면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, 맨날 라면이 뭐냐면요, 제가 초급자와 입문자를 위해서 레슨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테이크백 그리고 업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게 했는데 그냥 책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맨날 라면을 JTBC 골프 라이브 레슨 70에서 한번 했던 거예요. 맨날 라면이 뭐냐면 면, 날, 날, 면이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? 여기에서 쭉 백스윙하고 돌리면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돌리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알고 있지만, 그렇게 해도 정확하게 내 뇌리에 박히지 않는다.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면, 날, 랄, 면이에요. 어떤 뜻이냐면,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보통 저는 뭐 아마 우리 독자분 중에 그 한번 저한테 좀 제 스윙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어르신이 계시는 것 같은데, 제 스윙은 이렇게 뒤집어진대요.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훅이 많이 난대요. 물론 그 점도 제가 이해하고 고쳐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스윙이 작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실제로 일반적인 스윙에서는 제가 백스윙을 테이크백을 할 때 왼어깨를 내린다고 했지만,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를 보게 되면 클럽 페이스랑 클럽 페이스 뒤쪽 등, 이 뒤쪽 뒤통수는 면이 되겠죠. 면, 이쪽은 면이에요. 그리고 날은 아래쪽에 리딩 엣지와 위에 있는, 이 리딩 엣지는 아니지만 위에 있는 리딩 엣지 반대되는 부분, 뭐 골프 이 드라이버 뭐 크라운 위치이기도 한데, 위쪽과 아래쪽은 날 구조로 돼 있죠. 날 구조. 그리고 면, 페이스와 뒤쪽은 면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, 백스윙을 할 때 하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요. 여기에서 면, 날, 날, 면. 이거는 백스윙을 할 때는 이 뒤에 면으로 가는 거예요. 이 뒤에 면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면. 보통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돌리면,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위쪽에 날로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. 이렇게 돌리면 날로 가는 거죠. 날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뒤에 면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면, 면 갔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계속 면이죠. 하프스윙까지 오면 이 위쪽 날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, 날을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면, 돌리면서 날. 여기서 면, 이렇게 해도 날을 쓸 수 있지만 돌리면서 면, 이 대칭으로 뒤로 가야 되니까 면 돌렸죠. 면, 날. 이 날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날 방향으로 백스윙을 하면 스윙 궤도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도 기가 막히는 스윙이에요. 안 좋은 기가 막힌 스윙. 왜? 스윙 궤도는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가니까. 면, 뒤집고 이 페이스 위쪽, 그러니까 이 날 윗날 쪽이 보는 데가 있거든요. 면, 날, 날 올라갔죠.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는 이 앞에 부분이 되는 거, 페이스와 앞에 이제 리딩 엣지, 공 치는 부분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, 여기는 면이에요. 근데 아래쪽은 날이죠. 그래서 리딩 엣지로 다시 날, 날, 날 왔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선 면, 면, 날, 날, 면. 그래서 맨날 라면. 그렇게 한 거거든요. 면, 날, 뒤집은 느낌이, 뒤집은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날. 그러면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닫혀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
쉽게 예방할 수가 있어요. 보통 훅이 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우측으로 밀린다거나 뭐 그런 그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건 내 지금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그런데 면, 날, 랄,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식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면, 날, 날, 면 이런 식으로 되면 공을 쳐도 그 클럽 페이스의 가장 자존심은 뭐냐면 면, 날 같잖아요. 진짜 날이 가장 자존심이에요. 이 날을 그 상수와 하수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클럽 페이스를 뒤집으면서 들어올 수 있느냐. 왜? 여기까지 와서 팍 덮을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날로 뒤집으면서 면, 날, 날, 가 보세요. 면, 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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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사실은 여기서 면이 들어와야 되는데 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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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들어오는 이 기술은 어찌 보면 치킨 게임이랑 같아요. 그냥 그 둘이 막 짱을 뽑겠다고 그래가지고 탁 있는데 기차가 오는 이 치킨 게임 누가 먼저 도망가나 그런 거랑 같거든요. 그래서 면, 날, 날, 면을 하게 되면 공도 굉장히 높게 칠 수 있고 파워풀한 드로우, 뭐 페이드 그런 거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면 보세요. 면 위쪽에 그 리딩 엣지 반대 부분 날 그리고 그대로 이번 리딩 엣지 날 날 그 다음에 면을 갈 때는 그 면 가는 타이밍은 여러분들의 과감함과 용기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면 날 날 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볼도 그 컨트롤하기도 좋고 이거는 진짜 좋은 레슨인데 제가 기억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시켜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로 가볼게요. 드라이버로 가게 되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. 이거는 면이 어디가 있어요? 그러면 여기 면은 있는데 뒤에는 면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여기에서 이 뒤쪽으로 뚱뚱한데 뚱뚱한 그 배 튀어나온 데처럼 배, 날, 날, 배 해야 되나요? 그런데 배, 날, 날, 면인데 여기에서 둥근 부분을 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면은 알고 위쪽에 그 뒤에 뭉뚱하게 나와 있어도 여기도 날로 생각을 하고 이쪽도 날로 생각을 하죠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면, 면이죠. 왜냐면 돌아가면 날이 돼버리니까. 그래서 면, 위쪽에 있는 날로 올라갈 겁니다. 날, 날, 면, 면, 날, 날, 면 이렇게 해서 칠 거예요. 그래서 그 맨날 라면에 있어서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내가 효율적으로 클럽 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. 여러분들의 대부분 미스샷은 스윙 궤도가 아니에요. 스윙 궤도보다는 스윙 궤도는 정말 벗어나게 치는 게 더 어렵긴 해요. 근데 임팩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고 덮어지고 뭐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런데 면, 날, 날, 면을 하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면, 날,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오는 날이 얼마나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질도 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네 가지 면, 날, 날, 면 중에 면, 날, 날 하는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친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드로우를 치고 싶겠다고 하면 뭐 좀 버텨서 확 덮는 뭐 그리고 페이드를 치겠다고 하면 면, 날 하고 빨리 날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들어온 방법도 있지만 이런 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. 여기에서 면, 날, 날, 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쳤거든요. 굉장히 좋은 교과를 뽑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. 아 그거 생각 못하고 있던 건데 이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레슨을 소개할 수 있구나. 그래서 또 정말 좋은 주제가 여러분들께 제시가 됐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.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하프스윙을 기준으로 해서 면 그리고 위쪽에 있는 날 그리고 또 밑에 이쪽에 있는 날 그리고 면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저희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에
이 골프 채널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거 여기서도 증명이 되잖아요. 언제든지 궁금한 거 아니면 또 알고 싶은 것 그런 거 있으면 주저 말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분이 질문까지 주셨다는 거 다 소개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한번 해보세요. 맨날 라면 골프할 때는 맨날 라면 꼭 드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대.